최근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청년 채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에 나서는 패기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도 늘고 있는데요. CJB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의 의미 있는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오창의 배터리 복원 시스템 설비의 생산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직원 수는 18명. 이 중 절반은 모두 20, 30대의 청년들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줄을 이루면서 회사 내 수평적 문화가 자연스레 자리 잡았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볼 때나 같이 일하다가 힘든 거 생기면은 좀 도움을 구하거나 뭐 같이 얘기 나누기도 편하고. 적은 직원 수에 곧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기업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작은 것까지 신경 써줄 때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회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치과용 기기 생산업체 역시 88명의 직원 중 60%가 20, 30대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직률이 높은 20대 청년들의 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워라벨이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에 좀 이제 장점이 있다면 이제 정시 퇴근하면서 또 본인들의 또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그런 시간을 또 충분히 할애해 준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만큼 충청북도는 이들 기업에게 물품이나 환경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책무로 인식하는 기업의 마인드와 그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것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